김진재. 권경원 짧게 짧게 줍니다. 권창훈이 이어갔습니다. 자, 손흥민 돌아섰고요. 아, 손흥민 남은 시간 진짜 정도면 한 골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홍철의 크로스. 아, 자, 뒤쪽에서 안돼. 이청용의 헤딩골. 이청용 선취 득점 1-0. 후반 40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치 못했던 패턴으로 골이 나왔어요. 아, 기다리던 골이 한 방에 왼쪽 측면의 크로스, 달려들던 이청용의 헤더. 와, 이청용 선수가 머리로 골을 넣습니다. 자, 그렇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던 볼리비아의 골문이 지금 이 한 방, 이청용의 헤딩 한 방으로 열렸습니다. 네. 자, 골이 나오려면 이렇게 심플하게 간결하게 나오는데요. 아, 이청용 선수의 쇄도가 너무 좋았네요. 지금 크로스도 이거는 상당히 빠른 궤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볼리비아로서 실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청용 선수는 정말로 질풍같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점프력이 이렇게 좋았었나요? 네, 이청용도 헤딩 머신이네요. 이 정도면 골대와 골키퍼 그 사이 공간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이청용의 헤딩 슛. 1-0 선취 득점. 후반 40분 대한민국 1-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제가 해설하니까 골 나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